안녕하십니까. 일단 여러분 오늘 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. 일단 오늘 1일 우결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금이가 우결을 하라고 돈을 받고 그 돈을 나눠준 그런 걸로 이제 됐고요. 헤헤 땡큐. 나오 쓰러나는 쿠리님 옆에서 금이님이 수발드는 컨텐츠인가요? 어? 나쁘지 않은데? 진정한 우결이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게임하고 있을 때 나를 잘 챙겨줄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거는 좀 지켜주세요. 제가 우결을 해본 사람으로서 방방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결이라는 컨텐츠를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. 방방발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금이가 힘들까봐. 아 어디 자반 여자 중에서 소개 안 시켜주나. 땡큐.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당신.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당신. 더 이상 솔로가 아니다. 너 길게 말하기엔 까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짧게 줄였지. 당신도 드디어 여자를 만날 수 있다. 연신 딜리버리 우결해드려 방양갱입니다. 빠밤. 네네네. 아 와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 저는 우결해듀오에서 나온 밤양갱 매니저입니다. 결혼을 하기 전에 네. 결혼 생활을 먼저 가라로 아니 가짜로 한번 아. 즐겨보시라고 아. 가상 여친과 함께 우결을 즐겨보시고자 제가 왔습니다. 네. 근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. 정서 정신으로 다 하는 거예요. 유튜브 안 올릴 거예요? 올려야죠. 일단 파트너를 먼저 만나보시면 아주 마음이 쏙 드실 겁니다. 제가 아주 분석을 정확하게 해왔거든요. 저희 파트너님이 조금 수줍으신 것 같은데. 아 저 수줍은 사람 싫어하는데. 아주 그냥 격정적으로 모시고 계십니다. 오늘 파트너님을 모시겠습니다. 바로 저희의 아름다운 금기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진짜 대박이에요. 오늘 금이님께서 네. 우리 공연에 앉아서 파트너분에게 꽃을 한번 주는 그런 걸 한번 아니 볼까요?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컨셉이에요? 무슨 컨셉을 가져온 거야 대체?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. 내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. 저 죄송한데 이거 제 거 아닌가? 잠깐만. 어 진짜? 네. 저희 집에 장식 때 있었던 곳이었던 걸로 기억. 네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. 언니 또라이야? 어디서 많이 본 곳이더라고. 그리고 이걸로 좀 가려요 즐거움. 아 예 감사합니다. 파트너분 어떠세요? 마음에 드시죠? 마스크를 쓰고 있어 모르겠는데요? 아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? 아 화면 전화 뿅. 그러면 이런 걸 할 거면 네. 차라리 책상 같은 거라도 하나 둬가지고 네.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? 자 그러면 네 제가 책상이 되어드릴게요. 아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의 첫인상을 한번 토킹 어바웃 해보실까요? 제가 먼저 우리 부끄러운 여자 파트너님을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하여 언니 진짜 급조 잘한다. 어디서 자꾸 이런 걸 가져오는 거야? 우리 눈 마주치고 5초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? 선생님 많이 무거우셨네요.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회사에서 처음에 이런 걸 시키나? 아 저희는 우결의 듀오라서요. 아, 아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? 네네네. 어. 하나 둘 셋. 나 못 참아. 그냥 나 못 참아. 고문한가요? 아니. 미안해 보기만도 좋아가지고 그런가. 그죠. 그냥 잘해라. 마지막 기회다. 하나, 둘, 셋. 안 봤으면 나 은결이 표정 질 거야. 못생긴 거 하지 마. 안봉이 무슨 말이야? 그래도 서로에 가까워지신 것 같습니다. 저 아직 매니저로서 오늘 성공률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성공률이요? 화면 전화 뿅! 자 그럼 이제 대충 아이스 브레이킹 끝났으니 금이부터 쿠린의 첫인상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어, 나 한마디로 딱 할 수 있어. 오케이.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고 생각했어. 근데 이제 다른 생각이 먼저였지. 아! 이 사람이 쿠린이구나. 졸라 신기하다. 왜 신기한 거죠? 어, 잘생겼으니까. 그런... 그림이 아. 움직이니까. 대충 이거라 하자. 아, 저거.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온 거야? 오빠 내가 무슨 컨셉을 들고 온 거야? 아, 오빠 잠깐만. 어, 조금만 진정해. 아, 더러워! 쿠린님은 금이님에 대해 첫인상이 어땠는지?
콧구멍이 세 개다. 가운데 콧구멍은 어디에 쓰는 걸까? 나 못 참아. 나 진짜 못 참아. 하지만 금이야, 가운데 콧구멍이 세지. 금이야. 어, 이상하다. 핑맨은 이런 대사 치면 좋아하던데. 이거는 핑맨 얼굴일 때. 미안하다. 자, 서로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? 뭐 저부터 할까요? 저는 이제 머리가 긴 사람. 키는 163 이하. 163. 163이에요? 아니 그러니까 왜 딱 163인가? 제가 그래야 10cm가 차이가 나고. 예. 중요해요 이게.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나 오늘 힐 신고 싶어 한 7cm 정도? 그러면 이제 저도 부드럽게. 네. 어차피 여자친구의 마음이니까 신고 네네. 오는 거는. 네네. 제가 이제 그 힐에 굴 푸시고 싶은 것도 제 마음이니까. 또 더 있나요? 뭐 성격이나. 그리고 이제 인자가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없어요. 그럼 이렇게 하죠. 먼저 금이님의 이상한 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? 잘생겨. 틀렸네요. 아, 죄송해요. 다음 거는? 나 피부 하얀 사람. 피부는 하얗죠. It's me! 그리고 나 어깨를 하는 사람. 요즘 살컵은 아니에요. 여기 붙어가지고 넓어 보입니다. 괜찮죠? 이 정도면. 아 그럼요. 아 그래요? 그래요? 선생 연분이네. 성격은 폭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나 폭력적이지 않아. 휠 부수는 거가 어디. 화면도 나 뿅. 네, 땡큐. 둘 다 잘 어울려요.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. 키키키. 말심하게 하지마. 귀여. 섹시하네요. 아 네네네네. 그 약간 울렸어요? 네. 저 귀가 좀 좋아서. 아 그 방송할 때 컨셉. 방송을 끄면 굉장히 순한 양입니다. 아니던데? 자! 그래가지고!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개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. 나는 휴가를 갈 때 산! 바다! 하나! 둘! 셋! 바다!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. 나는 쫀득이 날 먹었네. 야식! 사람한테 뱉는다. 아니 깜부야.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. 나는 아이스크림을 초코 바닐라. 하나 둘 셋. 바닐라. 아 바닐라지. 근본이 없네. 네가 그니까 바닐라가 나오는 거야. 이 바닐라 노. 그럼 BDS 오빠 초코야? 거기부터 바닐란 거야. 오빠 뭔데 BDS 해봤어? 안 해봤어. 죄송한데 BMI라고 여기는. 뭔가 너무 나는데요? 자, 자 다음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. 겨울.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제 마음 깊숙이 있었던 폭력성이 깨어나. 근데 나는 지금 깨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쵸. 혹시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인데 얘를 잡고 있고 제가 얘를 때리는 저희 합을 맞춰볼까요? 아 그럼 카메라는 제가 끌고 마이크는 그쪽이 끄실까요? 아 좋아요. 나쁘지 않지. 저는 그냥 키고 뺄 거예요. 맞춰요. 화면도 나 뿅! 나는 주로 명령하는 편이다? 복종하는 편이다? 하나 둘 셋! 명령. 진짜 복종 잘해요? 나 좀 근데 그런 편이야. 공조요. 미친놈이잖아. 나는 스킨십을 주에 한 번 매일매일. 하나 둘 셋! 매일매일. 스킨십이 야스를 말합니다. 금이야 순진한 척 좀 하지마 진짜. 스킨십을 매주 몇 번씩 하냐며. 그러면 스킨십 일주일에 아 오늘은 스킨십 일주일에 손 한 번 잡아야지 이러겠냐고. 손 만날 때마다 잡는 거지 연인이. 그냥 그래. 몰라 난 안 그랬어. 미안. 미안합니다. 그러니까 손 잡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야스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저 그 매일이죠. 근데 제가 어제 장어초밥을 먹었거든요. 근데 왜 못하세요? 그래서 장어를 왜 먹니요 사람들이 저한테.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게임을 할 건데요. 우선 푸리님부터 공통 질문 가겠습니다. 나는 금이를 이성적으로 호감이 간 적이 있다. 있다. 어? 나는 금이가 가끔 여자로 보인다. 아니요? 여자를 안 보면 뭐로 보인다? 잠깐만 그럼 나 뭘로 보여? 내쪽 뿌리 황. 화면도 나 뿅! 푸린과 진짜 사귀는 상상을 종종 한다. 바꾸자. 있다가 아니야?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다.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. 과연?
방송 접겠습니다.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. 저 가보겠습니다. 어디가 더러워. 언니. 언니. 콘텐츠 진행해. 어디가 일로 와. 달걀아 너도 와봐. 껴봐. 이거 전기 아니야. 반면갱은 불인이랑 사귀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다. 예솔도. 재밌겠다. 아니 내가 했겠냐고. 오빠 나는 키 작은 사람 싫어해. 나도 멍청한 애 싫어해. 오빠 난 뚱뚱하고 작은 사람 싫어해. 작지 않아! 왜 침을 너 왜 계속 눈동자 밑을 내려? 너 이게 성희롱이야? 왜 자격지심 느끼나 봐! 작지 않아! 이게 무슨 대화야. 저 실망 안 했어요. 무슨 말이야. 화면도 나 뿅! 종격이랑 사귀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없다. 예스. 누가 연락해. 너 이 녀석 왜 아직도 피하고 다녀? 왜겠어. 너가 멍청하니까 그렇지. 오빠는 작잖아. 굉장히 커. 얼굴이 큰 거겠지. 저기 멀리서 보면 오빠 얼굴만 더 다녀. 넌 모나리자야. 알아 나도. 그리 제발 그만 싸워. 3초밖에 안 남는 대화를 왜 계속하는 건데. 해치. 자 어쨌든 그 이거 계속할까? 아니야 끝났어요. 아 진짜? 나도 한 번에 끝이야?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하나 많아. 금인이 프린님하고. 아, 금민은 나한테 마음 있는 게 맞아. 근데 프린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맞아. 네가 뭘 알아. 10이야 10. 네가 뭘 하냐고. 나... 얘들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. 언제 가냐고? 너 나랑 마음이 통했어. 너 나 좋아하는구나. 슬슬 가려고. 안녕 여러분. 올해 컨텐츠 여기서 얘들아 너희 두 명이니까 배웅은 안 할게. 아. 여 재밌었니? 아 그래 그래 조심히 가고 그 가기 전에 한마디씩만 하고 가라. 그 좋아요는 눌렀니? 구독도 눌러줘라.